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13호 태풍 크라톤 관련 유럽전기예보센터 ECMWF와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간략한 예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전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살펴보면 9월 30일 월요일 오후 6시 18호 태풍 크라톤은 중심기압 958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 해협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그 이후 10월 2일 수요일 저녁까지 태풍은 대만을 느린 속도로 지나가며 대만 전역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것으로 유럽중기예보센터는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10월 3일 목요일 오후 3시경에는 태풍이 대만을 벗어나면서 일본 오키나와에서 시작된 광범위한 구름대가 한국 제주도와 대한해협까지 뻗어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력이 서서히 북상하면서 한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태풍의 광범위한 구름대는 서쪽으로는 한반도에, 동쪽으로는 일본에 걸쳐 있으며 이는 한반도 남부와 제주도에 강력한 강풍과 강수량을 동반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상층 대기의 이동과 저기압성 순환이 결합하면서 이 거대한 구름대는 대한해협을 따라 북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10월 3일경 한국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강력한 바람과 폭우가 예상됩니다. 이 시점에서 한반도 남부지방은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며 추가적인 기상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뒤인 10월 4일 금요일 오전 3시경 한국 전역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특히 부산과 경상남도 지역은 이 대기 중에 강한 저기압과 연관된 강력한 수증기 유입으로 인해서 집중호우와 강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를 보면 이 시점에서 대한해협을 중심으로 형성된 태풍의 핵심 구름대는 매우 짙고 강한 강수량을 동반하며 경상남도와 남해안 지역에 큰 강수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태풍은 지형적 요인과 상층 기압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비바람의 강도가 더욱 증폭될 수 있으며 특히 남해안과 동해안 일대는 강풍과 함께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도 우려됩니다. 시뮬레이션을 보면 부산 및 경상남도 일대의 누적 강수량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태풍의 경로와 상층 기류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기상 악화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경상남도 지역을 포함한 남부지방은 태풍의 핵심 구역에 위치하며 이에 따른 광범위한 기상현상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경이 된 시뮬레이션을 보면 이제 18호 태풍 크라톤은 한국을 완전히 벗어나서 동해 먼 바다로 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유럽중기예보센터에 따르면 10월 3일 목요일 오후부터 10월 4일 금요일 저녁까지 이틀 동안 대한민국은 18호 태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10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경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18호 태풍 크라톤은 한국을 완전히 벗어나 동해 먼 바다로 소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시뮬레이션을 종합을 해보면 10월 3일 목요일 오후부터 10월 4일 금요일 저녁까지 약 48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18호 태풍 크라톤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며 강한 바람과 집중호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태풍은 한반도를 빠르게 통과하여 동해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동 경로에 따른 기상 변화는 여전히 매우 유동적입니다. 태풍이 남긴 기압차로 인해 한반도 전역에 강풍이 남아 있을 수 있으며 특히 해안 지역과 저지대는 침수 피해와 강한 비바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은 미국 해양대기청 GFS를 살펴보면 10월 1일 화요일 오전 8시경 18호 태풍 크라톤은 중심기압 968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 해협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유럽증기예보센터의 예측과 비슷하게 미국 해양대기청 역시도 10월 3일 목요일 저녁 무렵까지 18호 태풍 크라톤은 바시 해협을 지나서 북상해서 대만을 관통하며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4일 금요일 새벽이 되면 18호 태풍 크라톤은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서부터 한국 제주도와 대한해협 그리고 경상도 지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구름대를 형성하며 대한민국 전역에 걸친 강한 비구름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크라톤의 북상과 더불어 형성된 이 구름대는 상층 대기순환과 저기압대의 상호작용에 의해 더욱 강화되며 제주도와 남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와 강풍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 남부 지역에 머무르던 18호 태풍 크라톤은 10월 5일 오전 6시경 서해상으로 잠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서해상에서 머물며 한반도 전역에 계속해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서해로 빠져나가면서 약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한반도 전역에 강수와 바람의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후 10월 6일 저녁까지도 태풍은 서해상에 머물며 전국적으로 폭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경에는 태풍이 다시 북동쪽으로 이동하며 서울을 지나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 경기, 강원도 지역에도 강한 비와 바람이 예측되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10월 8일 화요일이 되면 태풍은 동해상으로 완전히 사라지며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음은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18호 태풍 크라톤 관련 이동 시뮬레이션입니다.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에 따르면 18호 태풍 크라톤은 최대 풍속 100노트 약 시속 185km의 강력한 세력으로 이 중심부가 대만을 지나 북서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 시기별 위치와 강도를 살펴보면 오늘 29일 일요일 오전 9시 태풍은 약 60노트 약 시속 111km의 세력으로 필리핀 해상에서 북서쪽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오늘 29일 일요일 저녁 9시 태풍은 약 65노트 약 시속 120km로 더욱 강력한 세력으로 이 대만 남쪽 해상에서 점차 발달합니다. 내일 30일 월요일 저녁 9시에는 태풍은 약 90노트 약 시속 167km로 더욱 강력해져 카테고리 3 수준의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해 있고 대만 근처를 지나며 북서쪽으로 이동합니다. 10월 1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에는 약 100노트 약 시속 185km의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카테고리 3 또는 4 수준에 이르며 대만 북부와 중국 남동부를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2일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에는 여전히 강력한 상태로 약 100노트 시속 약 185km의 세력을 유지하며 대만 북쪽을 통과합니다. 10월 3일 다음 주 목요일 오전 9시에는 태풍의 세기는 약 85노트 시속 약 157km로 다소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강한 상태로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으로 북서진합니다. 10월 4일 다음 주 금요일 오전 9시 약 55노트 시속 약 102km로 약화되며 중국 동부 해안을 따라 이동하고 중국 상하이 및 한반도 남부 지역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을 해보면 18호 태풍 크라톤은 10월 2일 수요일 대만을 통과할 때 가장 강력한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만 북부와 중국 동남부 해안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은 이 시점에서 최대 풍속 100노트 약 시속 185km로 대만 산악지형을 통과하면서도 강력한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10월 3일 목요일부터 태풍은 다소 약화되어 북서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동부 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점에서 태풍의 세기는 약 85노트 시속 약 157km로 예상됩니다. 이 JTWC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8호 태풍 크라톤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한반도 남부지방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이 지역은 태풍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대한해협과 서해 인근 해역에서 생성된 강풍과 높은 파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해일과 강풍 피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풍이 상층 기압의 흐름에 따라 한반도 전역에 폭우를 가져올 가능성은 낮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주로 남해안 지역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풍의 경로와 세기에 따라 일부 중부 및 동해안 지역에도 대한민국에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예측은 18호 태풍 크라톤은 주로 중국 동부 해안과 이 대만 해협 정도, 제주도 그 정도에 미칠 것이고 한반도 남부 지역은 간접적인 영향만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진 소식입니다. 9월 1일부터 29일까지 규모 6 이상의 강진을 살펴보면 전 세계에서 총 9번의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대부분의 지역들은 바누아투 인근 지역에서 발생 중이며 가장 최근으로는 이틀 전인 한국 시간 기준 9월 27일 오전 4시 19분 28초에 인도양 남서쪽에 마우리티우스 레이니옹섬 부근에서 규모 6.3, 전원의 깊이는 10km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남태평양 바누아투 인근 지역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해서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5번 발생하고 있으며 이틀 전인 9월 27일 인도양 남서쪽 마우리티우스 레이니옹섬 부근의 규모 6.3 강진도 이 과거 연속 지진이 발생했던 기록, 그러니까 2009년과 2024년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누아투 인근에서 2009년 9월 현 시점, 2024년 현 시점에 바누아투에서 강진, 인도네시아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이 바로 마우리티우스 레우니옹 섬에서 지진이 발생했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 10월 12일 이 마우리티우스 레이니옹 섬 부근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한 시기 주변으로 올해 2024년과 마찬가지로 2009년에도 인도네시아와 남태평양에서 강진이 발생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2009년 9월 29일 사모아 지진이 있었는데요. 쓰나미도 있었습니다. 규모 8.1의 지진이었고 그 다음에 2009년 9월 30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규모 7.6, 그 다음에 2009년 10월 7일 바누아투에서 규모 7.8. 따라서 이 마우리티우스 레이니옹 지역에서의 이틀 전이죠. 9월 27일 발생한 지진, 그리고 15년 전 2009년 10월 12일 발생한 규모 6.2의 지진, 그러니까 2024년 9월 27일 이틀 전, 그리고 2009년 15년 전과 너무 유사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지진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우리티우스 레이니옹 지역, 이 지역이, 그러니까 그 이 지역은 즉 인도양 남서쪽에 있는데요. 이 지역은 이 남태평양과 인도네시아 강진과 강력한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이 인도네시아와 바누아투 지역은 이 일본과의 지진의 연관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바누아투와 인도네시아의 지진도 중요하죠. 일본만큼. 하지만 일본은 우리와 이웃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지진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이 지진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 바누아투 지역을요. 특히 바누아투 지역이기 때문에도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이 판구조론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인도양의 이 마우리티우스 레이니옹 지역은 인도양 중앙 해령과 가까워서 해양 지각의 확장과 판구조론적 활동이 활발합니다. 2009년 발생한 주요 지진들도 이와 비슷한 판 경계에서 일어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해양판의 움직임은 다른 지각판에 압력을 가할 수 있어서 장기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각판의 응력 전달입니다. 지진이 발생할 때 에너지가 다른 판으로 전달되며 이는 다른 지역의 지각 변형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 발생한 사모아의 규모 8.1 지진은 남서태평양판과 인도양 지역에 응력을 전달해 후속 지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진의 클러스터링 효과입니다. 지진이 클러스터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클러스터는 몇 년에서 몇십 년에 걸쳐 비슷한 지역에서 여러 지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지진과 올해 2024년 지진은 지진 클러스터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도양 지각판의 장기적인 변형입니다. 인도양은 지각판 변형과 지진 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지역입니다. 2009년과 2024년 사이에 발생한 지진들은 같은 지각 변형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형은 대규모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지각 내 응력을 지속적으로 축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접 지역의 지진 발생 패턴입니다. 2009년 바누아투, 수마트라, 사모아 등 이 태평양과 인도양 주변에서 발생한 규모 6 이상의 지진들은 이 지역의 판구조 상호작용을 통해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속된 지진 활동은 전 세계적인 규모의 판구조 활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해령 지진 활동의 상호작용입니다. 마우리티우스 레이니용은 해령 지대에 위치하며 해령에서 발생한 지진은 다른 해령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09년 발생한 지진들이 해령에서 발생한 경우 올해 2024년 지진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지진 후의 여진 및 재발 가능성입니다. 2009년 발생한 규모 15년 전의 6 이상의 지진들은 올해 2024년 지진의 전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지진 후에는 종종 수십 년간 여진이 발생하며 이 여진이 규모 7 이상의 강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동일본 대진 지진 이후에도 규모 7 이상의 지진에 대해서 일본 기상청에서 여진이라고 주장을 했던 적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 지진 후 여진 재발 가능성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다음은 어제 9월 28일 한국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9월 28일 토요일 오후 4시 45분 19초 여저께 경상북도 안동시 북동쪽 24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4일 전인 9월 24일 오전 7시 5분경에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또한 9월 22일에도 울산 동구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9월 12일에는 경상남도 창녕군 남남서쪽 11km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이 지진들을 그냥 쉽게 넘기기 어려운 이유는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남도 창원시, 울산 동구 지금 지진들 난 곳이요. 모두 양산 단층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입니다. 양산 단층대는 한반도 남동부의 주요 활성 단층 중에 하나로 과거에도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단층대는 지각의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므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은 단순한 소규모 지진이라도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울산 등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규모의 지진들이 반복이 된다면 이는 단층대의 활성화를 의미할 수 있으며 더 큰 규모의 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은 작은 규모라도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산 단층대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은 지역사회와 당국이 지진 대비책을 강화하고 지질학적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30년 동안 경상도 지역의 지진 기록을 살펴보면 9월과 10월 사이에 발생한 가장 큰 지진은 2016년 9월 12일 경주의 지진으로 규모 5.8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로
10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여진이 발생하여 경상도 지역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주 지진은 경상도 지역의 여러 활성 단층 중 하나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이 지역의 대표적인 단층인 양산 단층과의 관련성도 제기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지진이 양산 단층에 의해 발생됐다는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연구 중일 뿐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경주 지진 규모 5.8에 대해서 양산 단층과의 관련성을 연구 중인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후에도 경주와 포항 지역에서 규모 2에서 3의 지진들이 꾸준히 관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본 지진 뉴스입니다. 어제 9월 28일 저녁 9시 32분경에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서쪽 해상에서 규모 5.5, 진원의 깊이는 20km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오가사와라제도와 이즈제도 부근에서 계속해서 해상에서 강진들이 발생 중인데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9월 26일에는 일본 홋카이도 쿠시로 앞바다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요. 9월 24일에는 일본 도리시마 인근 해역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9월 20일에는 이오지마 근해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고 9월 16일에는 슈가나다 해역에서도 규모 5.2의 강진, 9월 14일에는 일본 다네가시마 남동 앞바다에서도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달 9월 14일 일본 다네가시마 남동 앞동 남동 앞바다에서부터 9월 28일 어제 오가사와라제도 서쪽 해상에서의 지진까지 이러한 강진들, 해상 지역에서의 강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모든 지진들이 일본의 주요 단층대와 화산대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불길한 시그널이 있다는 것입니다. 9월 14일부터 어제까지 발생한 일본의 해상 지역, 해역에서의 지진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오가사와라 제도와 이즈 제도입니다. 이 지역은 일본의 태평양판 그리고 필리핀 해판이 만나는 곳으로 판 경계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잦습니다. 특히 화산 활동도 활발한 지역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강진이 발생하는 것은 이 지역의 지각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홋카이도 쿠시루 앞바다의 지진인데요. 일본 북쪽에 위치한 홋카이도 근해인 쿠시루 지역은 일본 열도의 북동쪽에서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삽입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해역입니다. 쿠릴 캄차카 해구와 가까워서 강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도리시마와 이오지마 해역인데요. 이 지역의 지진들 역시 중요한데요. 일본 본토와 어느 정도 좀 멀리 떨어진 남쪽 태평양 상의 작은 섬들이긴 하지만 이건 역시 필리핀 해판과 태평양판의 경계에 위치해 있으며 화산 활동과 연관된 해저 지진이 잦은 곳입니다. 다음은 슈가나다 해역의 지진인데요. 일본 큐슈 서쪽에 위치한 이 지역은 큐슈 팔라우 해구와 필리핀 해판의 경계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 역시 판 경계 지지이기 때문에 강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다음은 다네가시마 남동 앞바다에서의 지진을 살펴보면 이 지역은 일본 큐슈 남부의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일본 전역의 주요 지진 활동 지역 중 하나입니다. 큐슈 남동부의 해저 단층 활동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최근의 지진들 오가사와라 제도, 이즈 제도, 쿠시루 앞바다, 도리시마, 이오지마, 슈가나다, 다네가시마 이 모든 지역들은
활성 단층과 판 경계가 교차하는 위치에 있으며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환태평양 지진대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해상 지역에서의 최근의 일본의 지진은 향후 더 큰 지진이나 화산 활동의 전조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